요,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할게. 저번에 그 프린트 나갔던 거, 로고들이 있는 거 보고, 뒤에 안 풀리는 거는 오늘 수업하고 그랬구나. 범위를 모르고 잡았다. 자, 먼저, 2의 세제곱이 8이지. 요거 이제 지수 모양으로 됩니다. 지수 모양. 자, 처음에 뭘 자꾸 연습하라 했냐면, 지수로 된 거를 로그로 고치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 돼. 3은 로그 2에 8. 요걸 요렇게 고치는 거 자꾸 요걸 요렇게 고치. 요게 처음에 좀 헷갈리겠지, 이제? 헷갈리니까 조금 연습을 해봐. 요거 고치는 거잘할수 있도록 해놓고. 그다음에 로그는 로그 A에 B 이렇게 할 때. A를 위치를 했다, B. B를 진수래, 진수. 밑도 그렇고, 진수도 그렇고, 항상 양수만 쓴다는 걸잘 기억해. 로그에서는 음수는 절대 쓰면 안 돼. 그러면 로그 A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된다, 있잖아. 이때는 X가 음수란 말이지. E 마이너스가 오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다. 헷갈리면 안 돼. 이 수가 항상 양수란 말이지. X가 음수면 요 수는 양수 맞잖아. 윗과 진수는 모두 양수만 쓴다는 걸잘 기억하고, 특히 밑은 1이 되면 안 된다. 밑이 1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요걸 X래. 요 값을 X라고. 고쳐봐. 3은 1의 X3. 자, 1은 아무리 해도 3을 못 만들어. 1만 아니면 다 만들 수 있는데, 1일 때는 못 만들어. 요건 절대 1이 오면 안 돼. 알겠지? 1만 아니면 다쓸수 있다. 1만 아니면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로그를 언제 쓴다는 거를 잘 정리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잘 연습이 돼야 되느냐 하면, 요 식들을 연습을 충분히 해야 돼. 이거는 봐, 공식에서는 자꾸 해도 연습 안 돼. 연습 안 되니까 제가 문제 만들어 준 거지.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풀어봐야 돼. 그러면 지점이 있어.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기억해. 로그 길이는 더하고 빼는 것만 있어. 로그 길이는 덧셈 뺄셈. 자, 로그 길이 더할 때는 밑이 같아야 돼, 이렇게. 뺄 때도 밑이 같아야 돼. 그래서, 로그의 연산은 밑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돼. 로그의 연산은 밑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더할 때는 진수 길이를 이렇게 뽑아주면 돼. 뺄 때는 진수 길이를 이렇게 X에서 Y를 뺄 때는 나눠주면 돼.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로그에서 진수가 이렇게 1이 돼 있어, 1. 그럼 이게 얼마인가 알아보려면 X라고 생각해. 고쳐봐. 1은 A의 X제곱. A를 몇 제곱을 해야 1이 돼? 0제곱을 합니다. 그래서 진수가 1이라는 이 말은 요 로그 값은 0이다. 진수가 1 하면 로그 값은 0. 이렇게 잘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 밑과 진수가 같아. 로그 2의 2 이렇게. 이거 값을 우리가 X라고. 2는 2의 X. 그럼 X 1이겠지. 그래서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 됩니다. 밑과 진수가 이렇게 같으면 1, 진수가 1이 되면 요 로그 값은 0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로그 길이를 더하면 진수 길이 곱하라고 했다. 로그 길이를 뺄 때는 진수 길이를 나눠줘. 로그 3 빼기 로그 10의 3 빼기 로그 10의 2다. 위치 10인 상태로 진수끼리 나눠주라 했지. 3 나누기 2. 여기 또 요거 인산하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요게 거듭제곱이 이렇게 돼 있지. 예를 들어서 n이 2라고 해봐. n이 3이래.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는 봐. 로그 a의 x 곱하기 x 곱하기 x. 진수끼리 이렇게 곱하는 거는 왜 곱했다 이거야? 더해서 곱해진 거라 했지, 이렇게. 더하면 진수끼리는 곱해주면 되지. 같은 x니까 x가 세제곱이 돼. 그럼 이거는 뭐하고 같아? 3 로그 a의 x 이거하고 같지. 똑같은 게 3개 있으니까. 요 3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렇게. 그래서 요 거듭제곱된 요 n 하는 거는 곱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면 돼. 거듭제곱이 된 n 하는 거는 곱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잘 기억해.
자, 그 다음에 우리 밑변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로그는 아까 전에 봐요. 요렇게, 요렇게 계산을 할 때 항상 어떨 때만 계산하시면 돼요. 밑이 같을 때만 계산하세요. 밑이 다르면 어때요? 밑이 같을 때만 계산한다는 게 잡혀요. 그 밑이 다르면 어떡해? 같게 만들어줘요. 그걸 우리는 밑변환 공식이다. 밑변환. 자, 로그 A의 B 정도 있었어. 자, 현재는 로그가 뭐야? 위치. A지 A. 요거를 위치 C인 로그로 고칠 거야. 자, 내가 원하는 위치는 C야, C. 이렇게 고치면 뭘로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분수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요 놈과 요 놈이 각각의 지수가 됩니다. A의 B. 그럼 거꾸로 요렇게 된 식은 다시 요거는 위치 같은 로그가 분수로 되어있지. 그러면 요거는 로그 A에 B다. 고치는 거 이것도 다 해야 돼요. 반대로 고치는 거. 요렇게 되면 요렇게 고칠 줄 알아요. 다시 요거를 내가 원하는 위치 C면 C 로그로 요렇게 고치는 거. 밑을 바꿔주면 분수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로그 A에 B. 현재 위치 뭔데? A가. 요거는 위치 B인 로그를 한번 고쳐볼게. 밑이 B인 로그로 고치면 요 놈과 요 놈이 각각의 진수가 되어있지. 그 진수가 되어있지. 그대로 A에 B가 그대로 올라. 그러면 로그 B의 A 분화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라고 했지. 해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면 로그 A의 B는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 뭐 했다는 뜻이야? 밑과 진수를 바꿨다 이런 뜻이야.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 밑과 진수를 바꿨다. 그러면 분호 1 이렇게 바꿔주면 분호 1. 예를 들면 로그 2의 3은 자 내가 밑이 3인 로그로 이렇게 고치면 분호 1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식을 보면 아 요거는 로그 2의 3이네. 이렇게 반대로 빨리 고칠 수 있어요. 밑과 진수를 바꾸면 분호 1이다 하는 것 알고요. 그렇죠. 밑과 진수를 바꾸면 분호 1 하는 것 알고 하고 그 다음에 상용로그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쌤 그때 풀어줬대요. 여기까지 이해 안 해줬나? 아 내용만 정리했대요. 내용만 정리하고 했는지 알고 쌤 딱 뒤에 자 보자. 먼저 지수를 로그로 고칠 거예요. 뭐 그대로 4는 로그 3에 81이죠. 마이너스 3은 로그 3분의 1에 27. 요거는 뭐만 쓰면 돼? 요거는. 1만 아니면 양수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3분의 1 올 수 있다. 근데 1만 아니면 다 쓸 수 있다. X는 2의 3제곱. 자, 여기 8이란 말이야. 로그 2의 8을 3이란 말이야. 로그 2의 8. 요것도 맞아. X는 로그 3분의 1에 2다. X, 로그 3분의 1에 16은 X의 2제곱. 16은 X의 2제곱. 2는 X의 2제곱. 이거랑 이거는 같은 말이야, 그래?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범위를 보았어요. 자, 진수 X 플러스 1인데, 이거는 무조건 양수에서만 살아있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 x 마이너스 밑도 양수에서만 살아있다. 그래? 그리고 밑은 특히 뭐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x는 5보다 크면서 x는 6이 아니다. x는 5보다 크면서 6이 아니다. 자, 다음 값을 또 구하시오. 이제 로그 계산하는 거 지금부터. 로그는 항상 어떻게 돼야 계산할 수 있냐면 로그 A의 X 로그 A의 Y 요렇게 되는 로그는 요렇게 하면 되지. 네. 밑이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요 앞에 어떤 숫자 곱해져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옆에 어떤 숫자 곱해져 있으면 안 돼. 여기 곱해진 숫자는 원래 어디서 온 거야? 여기서 온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식을 요렇게 보면 안 되고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되느냐. 로그 2의 4의 3제곱, 요렇게 해야 요게 요렇게 돼 있다. 로그 A의 X, 요렇게 돼 있다. 더하기, 로그 2의 루트 2, 요거의 제곱,
이게 여기부터 있으면 안 돼. 올라가야 돼, 이렇게. 여기부터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 자, 그러면, 위치 같네, 이제. 위치 같으니까, 위치 2인 상태로 그대로 두고, 2의 6제곱이라 고쳤을 때, 더하기니까 곱하기. 요 2라는 말이지. 6b제곱은. 2. 자, 그랬더니, 로그 2의 2의 7제곱. 요 7은 무슨 뜻이야? 여기서 온 거다, 그래? 정리하면, 7의 로그 2의 이렇게. 밑과 진수 같으면 얼마인데? 1이라고 했죠. 그리고 계산하면 7이다. 할 수 있겠지. 계산하는 거니까 이거 조금만 연습하면 되거든. 요거는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모르던 그냥 무리수 하나 새로 배워도 돼.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다? 그는 그 계산하는 방법만 알아버리면 우리가 그냥 다른 유리수 쓰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쓰면 돼. 대신 이제 로그에 대한 성질을 잘 이해를 하고 계산해. 요것도 마찬가지. 아, 밑이 3이 내는 거 빨리 계산해야 돼. 더하기. 3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했지. 로그 3에. 요 3은 요거의 진수의 세제곱이 말이야. 빨리 8분의 27으로 고쳐. 2의 세제곱이 8. 3의 세제곱이 27. 이래지. 요 로그 3에 24 곱하기 8분의 27. 곱하기 8분의 27. 약분되는 이제 3. 그랬더니 로그 3에 3 곱하기 27. 요게 3의 세제곱이지. 요 3의 4제곱이. 이제 답을 바로 4서도 알아보겠지. 로그 3의 3, 요건 1이니까. 선영이 알겠나? 이 마이크만 끄덕하고 소리 하나도 안 들리겠네. 이거 18. 애기. 앞에 있으면 안 된다, 이제. 항상 그득 제곱. 36. 6의 제곱. 자, 그럼 이건 로그 2에. 18 나누기 36. 애기니까 나누기 36. 그럼 로그 2에 2분의 1이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두려고 하지 말고, 로그 2에 2가 2분의 2면 돼. 그 말이. 네, 답은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로그 10에 2, 를 A를 하고, 로그 10의 3을 B라. 이거를 AB로 바꾸시오. AB로 바꾼다는 것은, 밑이 10인 상태의 로그에서 진수가 2가 되는 거를 A를 하고, 진수가 3이 되는 거를 B라. 그럴 때, 밑이 10인 상태로 12는 뭐가 되는 거야? 12를 2하고 3으로 다 바꿀 수 있어야 돼. 왜냐면, 2하고 3일 때 우리가 A고 B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면 로그 10에 2의 제곱 곱하기 3 손수분해. 그러면 로그 10에 2의 제곱 곱하기니까 더하기 로그 10에 이쯤 변하면 안 된다. 이제 그대로 3. 요거는 앞에 곱으로 가는 거지. 곱으로 가는 거니까 2 로그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3 이렇게 이게 나옵니다. 요 놈을 A라 했고 요거를 B라 했어. A고 B다 이 말인데 위치 2인 상태에서 로그 2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막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그제?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연습하고 나면 이건 엄청 쉬운 거네. 해볼까. 로그 10의 4 나누기니까 빼기 로그 10의 27.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처음에는 막 헷갈려 이게. 이 빼기하고 이 나누기하고 뭐 어디가 빼기고 어디가 나누는지 이런 게 막 헷갈려. 그럼 자꾸 막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문제가요. 이제 로그 10인 상태로 2의 이제 제곱을 바로 이렇게 써도 알겠지. 2의 제곱 지수는 앞에 곱으로 나온다 했으니까 바로 제곱
빼기 로그 10에 3의 세제곱 27이. 자, 그래서 답은 2a-3b. 자, 1번, 2번은 두 개는 그대로 하면 돼. 근데 이제 7번, 8번. 이거는 봐. 위치 갑자기 봐. 우리가 조건을 주기를 위치 10인 상태로 나타냈을 적에 이 진수가 이렇게 되면 a고 b 되는데, 이거는 봐. 위치 3이고 6이고, 다르다, 그제? 위치 다르게 돼 있잖아. 위치 다를 때는 우리 아까 뭐 있었어? 위치를 바꿔주는 공식이 있었지. 요거를 고치면, 자,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위치 10인 상태를 필요한 거야. 위치 10인 상태로 고치면 요게, 위치 10인 상태로 고치면 요게 16이 돼. 자, 요렇게 고칠 수 있다, 그제? 왜 이렇게 고치는지 알겠지? 우리가 준 거는 바로 위치 10인 게 조건이기 때문에 위치 10이 아닌 건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는 거야. 요거는 위치 10인 상태로 3, 요거는 바로 B니까 그대로 두면 돼. 16은 로그 10에 2의 4제곱, 요 분모는 B가 돼. 분자는 4이가 돼. 됐죠? 그럼 이것도 뭘 해야 돼? 당연히 위치 10인 로그를 일단 고쳐놔야 돼. 고쳐주면 로그 10에 2 곱하기 3의 제곱, 이건 로그 10에 3의 제곱. 다시 이거는 로그 10에 2 곱하기니까 더하기, 그리고 2 로그 10에 3, 이렇게 됐나? 됐나? 답은 A 더하기 B구나. 어려운 거 아니다, 그지? 요렇게 하는 거는 이제 한번, 아, 저렇게 하면 되네. 그럼 한번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다음 다 풀 수 있는 거야. 이제는 이 값을 구하라고 했어. 이게 로그 27에 81, 이게 얼마인가를 알아보세요. 이게 얼마인가를 알아보세요. 그럼 X가 되는 거야. 답은 X가 답이다, 그지? 그 다음에 81은 27에 X. 로그로 보면 잘 못 알아봐. 근데 지수로 보면 쉽게 알 수 있어. 요건 3의 몇 제곱? 몇 제곱? 이거는 3의 몇 제곱? 몇 제곱? 그리고 그게 x제곱이니까 3의 3x제곱. 위치 요게 같으니까 요 3x랑 4가 같은 거예요. x는 3분의 4가 됐다. 이 값이 3분의 4. 그럼 이게 다 고치면 되겠다. x. 8분의 1은 4의 x제곱. 요거를 그냥 지수로 바꿔준거지. 요거는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3 제곱. 분의 1이. 요거는 2의 제곱인데 다시 x제곱이니까 2x제곱. 요게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3. 아, 이건 음수를 나타내야 돼. 여기까지 됐지? 그럼 요거 두 개를 앞으로 이렇게 고쳐서 풀이하면 그냥 된다.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불편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앞으로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쌤이 공식의 형태 다시 하나 만들어줄게. 29번, 30번 같은 건 앞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바로 3분의 4, 2분의 마이너스 3 이 바로 돼요. 그거 지금 이야기한다. 로그 위치 A의 m제곱, 위치 A의 m제곱, 그 다음 진수가 B의 n제곱, 이렇게 됐어. 위치도 그렇고, 진수도 그렇고, 둘 다 어떤 수의 그득 제곱으로 나타났지. 자, 이거를, 위치 10인 로그로 한번 고쳐볼게요. 이 위치는 아무거나 고쳐도 돼. 위치 10인 거다. 위치 10으로 바꿀게요. 로그 A의 로그 10에 a의 m제곱, 앞에 m 바로 곱하기 나가는 거 알겠지? 다시 로그 10에 b의 n제곱, 이거 다 곱하기지. m 곱하기 요거, 분의 n 곱하기 요거. 자, 그럼 m분의 n은 요렇게 따로 쓰고, m분의 n은 이렇게 따로 쓰고, 로그 a 분의 로그 10에 b. 자, 이거 바로 고치면 이거 바로 A에 B가 된다는 거 알겠지?
주입되는 공식. 요거를 어떻게 쓰느냐, 앞으로. 요렇게 바로 보라. 자, 예를 들어 볼까. 3의 제곱에 5의 세제곱,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3, 요게 분모 분자라. 그리고 그대로 로그 3의, 로그 7의 세제곱 분의 2의 5제곱. 세제곱 분의 5제곱, 여기 앞에 곱으로 가라, 이제. 그리고 남아있는 로그는 그대로 써줍니다. 7의 5제곱. 그런데, 이게 2의 세제곱이고 2의 4제곱이 이렇게 많이 돼. 그럼 3분의 4인 거 바로 알겠지? 남아있는 게 뭐야? 로그 2의 2잖아. 위과 진수가 같지? 바꾸면 그건 1이잖아, 1. 이제 여기 봐봐. 자기 문제 한번 생각해 봐. 밑에는 3의 세제곱이고 위에는 3의 4제곱이다. 밑에는 3의 세제곱, 3의 4제곱, 3분의 4네, 그냥. 밑이 둘 다 3이니까 로그 3의 3은 1이 되죠.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제곱, 2의 마이너스 3. 로그 2의 2는 1이니까. 이제 앞으로 바로 이렇게 쓰는 거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요 정도는 이제 요렇게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 밑과 진수가 같았지. 31번은 어떻게 들었냐. 밑이 A인데 지수가 어떻게 되냐. 지수가 이렇게 되죠. 로그 B에 C 이렇게 되죠. 지수가. 이거는 C에 로그 B에 A 이렇게 되죠. 로그 두 개가 같은데. 자, 여기는 앞으로 지수에 로그가 와 있다, 그지? 지수에 로그가 오면 그건 100% 이것은 100%, 100%를 했다. 안 그런 거 없다. 100%는 항상 그런 거. 그런 건 없어, 쉽잖아. 항상 그렇게 됐겠는데. 요 놈하고 요놈두 개는 자리를 바꿔도 같은 값이다. 이렇게. 지수가 로그로 돼 있다, 그지? 그럼 요거 두 개는 자리, 그럼 자리 바꾼 게 이거지. 이렇게 주는 거는 이렇게 보지 말고 빨리 이렇게 고치시오. 이런 뜻으로 보여. 알겠지? 지수에 로그가 들어있는 10원 볼 때 요렇게 고쳐라 요런 뜻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고쳐서 풀이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딱 보면 요거 봐. 3하고 10을 자리 바꿀 수 있다 했지. 밑이 이제 10이 될 거고. 그리고 지수 쪽이 뭐가 되느냐 하면 로그 3에 3이 돼. 로그 3에 3이 없는데 1이잖아. 밑과 진수가 같은 1입니다. 10에 1제곱 그게 10이라. 10에 1제곱, 그게 10이다. 됐죠? 자, 요거 두 개를 곱하라고 했다, 지금. 로그 3에 2, 로그 2에 9, 요거 곱하라 했어. 자, 지금까지 했던 게 이제 내용이 이제 조금 연습이 된 상황 같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요렇게 돼. 로그 3에 2하고 곱하기, 9는 뭔데? 3의 제곱이지. 제곱은 앞에 곱으로 가라 했으니까, 이렇게 돼. 이해됐죠? 이거하고 이거는 밑과 진수가 서로 바뀌어 있지. 하나는 3의 2고 하나는 2의 3이지. 밑과 진수가 바뀌면 서로 무슨 관계야? 역수가 안 되지. 그럼 이걸 바로 약분해서 1,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면 눈으로 봐도 그냥 2네, 이렇게 보이는 거지. 처음에는 물론 안 돼. 처음에는 안 되는데, 여기다 조금만 연습해보면 이제 충분히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그를 볼 때 무조건 꼭 지켜야 할 철칙이 있어.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 10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무조건 요거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6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아, 이거 2의 4제곱이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81, 이런 거 다 봐. 뭐, 거듭 제곱수들이지. 거듭제곱수는 빨리 거듭제곱으로 고치는, 즉 각 수들을 항상 소인수 보낸 상태. 그러면 조그마한 소수 형태로 다 표현이 된다. 12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2의 제곱, 3의 1제곱 요 수로 보는 거야. 2하고 3으로 되어 있는 수가 이렇게 12로 보는 게 아니고
로그에서는 손실분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곱하기는 로그에서는 다 뭘로 바뀌어? 로그가 붙어 있습니다. 다 그 셈으로 다 붙어있습니다. 알겠지? 진수가 이런 형태일 때는 무조건 더듭제곱의 형태, 즉 손실분해 하는 형태로 수를 고쳐주면 우리가 훨씬 보기 쉬워. 12를 보는 게 아니고 2하고 3으로 볼 수 있어요. 2하고 3. 요게 그런 뜻이에요. 요 의미가 진수가 2하고 3인 형태의 수로 분리시키기 쉬워요. 어떤 큰 수로 된 로그를, 큰 수로 된 이런 로그를 위치 10인 상태에서 진수 부분이 소인수도 있고, 소인수들의 형태로 표현하시오. 자, 그래서 이제 연산하는 방법은 이제 알았지,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상형목은, 지금 같이 해버리면 조금 헷갈리니까, 먼저 앞에 이 부분까지 먼저 연습 충분히 하고 하자. 이때 AB를 구하세요. AB를 구하세요. A가 뭐냐 하면, 여기서 봐. 여기서 A가 뭐냐 하면, A는 루트 3의 4제곱, 또는 3의 제곱에서 이게 부라는 말이죠. A는. 여기서 B는 9분의 1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 말이죠. 다시 9분의 1은 뭘로 생각할까? 3의 마이너스 2제곱, 이게 9분입니다. 그거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 수가 무슨 수? 양수. 양수가 될 때는 그냥 지수법칙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제. 양수일 때는 지수법칙,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분수거든, 음수거든, 무리수거든, 무슨 수거든 관계없어. 그대로 지수법칙. 이게 무슨 지수법칙? A의 M승의 N제곱은 A의 MN제곱이다. 요 공식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고치면 3의 1승입니다. 그래서 답이 4입니다. 그럼 이게 B야. 이게 A. 또 곱하라 했으니까. 자, 52번. 자, 지금 지수로 된 좌변을 로그로 바꾸시오. 이 말이야. 됐고, 똑바로 바꾸라. 4는 로그 2의 16. 바로 돼있지. 4는 로그 2의 16. 0은 9의, 로그 9의 1. 바로 돼있지. 마이너스 2는 로그 2분의 1의 4. 다 돼있네. 마이너스 5분의 3은 로그 125의 5분의 1. 5번. 2분의 1은 로그 7의 루트 7. 반대로 돼있지. 루트 7의 7 돼있잖아. 7의 루트 7인데 5번은 반대로. 그 잘못된 게 5번. 55번 여기서 x 구해보라. 로그 7의 초록색 말이지. 로그 7의 초록색이 0이야. 로그 7의 초록색이 0이야. 초록색이 얼마고? 1이라고. 그래, 초록색. 로그 3의 로그 2의 x. 이게 진수지, 지금. 로그 7의 초록색이 0. 이 말은? 초록색의 값이 로그 1이 0입니다. 로그 7의 1이 0입니다. 초록색이 1이라고. 됐지? 또 마찬가지로 요거를 로그 3의 얼마가 1인데 밑과 진수 같으면 1이 되죠. 그래서 로그 2의 x 요게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면 3이 됩니다. 요렇게 생각해도 되고, 또는 로그를 로그로 된 식을 지수로 바꾼다 생각해요. 요거는 3의 1승. 그게 3이라. 나중에 이제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면 돼. 나중에는. 지금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다시 요거는 x는 2의 3제곱. 아, 이 x가 8이란 말이야. x가 8이다. 이렇게 해보니까. 아, 이 x가 8이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0이 돼. 또 한 개. x는 요렇네. 요렇게 해놓고 이거 구하라. 이거. 자, 우리 지수에서 문제 풀었던 거 조금 생각하면 요 4의 x승 더하기 4의 막 이런 값이 모양이 보이죠. 보시겠어? 3 마이너스 2루트 2는
4의 x제곱 있는 건데, 요 로그를 지수로 고치면 3 마이너스 2루트 2는 4의 x제곱. 이해됐어요? 4의 x제곱을 안 해요. 우리 구하는 게 뭔데? 4의 x제곱 3 마이너스 2루트 2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이게 뭐냐? 이 역수란 말이잖아. 마이너스. 그리고 3 마이너스 2루트 이거 분호 1 그렇게 됐죠? 그럼 이거 계산만 해줍니다. 이런 계산은 뭐 이거 뭐야? 이제 1이만 붙이네. 1이 해볼게. 분모 분자에 3 플러스 2루트 2를 곱해줄 거예요. 이렇게 3 플러스 2루트 2를 곱해주면 분모는 제곱 빼기 제곱 9 빼기 8. 여기 분모 1이네. 1. 그래서 초록색 부분 전체를 정리한 분모가 1이기 때문에 2가구 같은 거예요. 이렇게. 초록색 부분 전체를 정리한 앞에 3 마이너스 2를 2가 이쪽으로 그리자. 그랬더니 나도 그래.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뭐고? 지수 로그를 왔다 갔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 같은 그거 묻는 거다. 정의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시험 잘 낸다. 이것이 정의되기 위한 x의 개수를 구하라. 자, 로그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이게 뭐가 돼야 돼? 양수. x 마이너스 2가 뭐가 돼야 돼? 양수. 그리고 x 마이너스 2는 뭐가 되면 안 돼? 1이 돼. 항상 이거 세 개서. 밑과 진수 둘 다 양수. 그 조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밑이 특히 1이 아니다 하는 거 잊어버린다. 요거 먼저 정리하네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이 0보다잖아. 1, 7에 요렇게 되니까 x는 1에서 7 사이. 여기서 x는 2보다는 커야 되지. x는 3이 되면 안 되는데. 요거 다 1, 2에서 정리해줘. 2보다는 커야 되지. 요 중에 그러니까 정수 찾는다. 2보다는 커야 돼. 또 1과 7 사이지. 2보다 크니까 3부터 돼. 3도 되지 말아야지. 4하고 5하고 6. 이렇게 세 개면 돼. 이 세 개를 다 만족하는 거고. 2보다는 커야 되니까. 3부터인데 또 3은 되지 말아야지. 4부터. 7까지니까 4, 5, 6. 이게 정의된다는 뜻은 x-1이 양수고 x-2도 양수다. 양수에 대해서 절대값이 붙어있네. 양수니까 이거 그대로 빠져나오면 되고 그대로 빠져나오면 되고. 그래서 2x-3. 됐지? 157. 6번하고 7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 6번 풀이 하는 거하고 7번 풀이 하는 거. 위에는, 위에 있는 식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x 값의 부위를 구하는 거야. 지금은 그게 아니고, 모든 x에 대해서 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찾는 거야. 이 개수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모든 x에 대해서, 누가 성립해야 되느냐 하면, x제곱 ax 플러스 2가 양수가 돼. x에 무슨 수를 넣더라도 이건 양수가 돼. x-a-2. 이게 양수가 돼. a-2. 1이 되면 이렇게만 성립하고. 밑에는 x가 없으니까, 그냥 a 조건 바로 쓰면 되고, 위에서 요 x가 무슨 수가 되더라도 항상 양수가 되는 조건. 그리고 3년 내내 뭐 잘 모르고 졸업한 사람. 항상 양수는 2차식일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즉, 아래로 볼록하면서 x보다 이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이 최고상황 양성자 됐고, 삼별식이 0보다 작다. 크다가 아니다, 그래? 교점이 없으니까. 근이 없으니까. 삼별식이 0보다 크다가 아니고 작다야.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8a. 이식이 삼별식이. 그게 0보다 작으니까 a는 0과 8 사이다. 0과 8 사이다. 그 다음 a는 2보다 커야 되지. 2보다 더 커야 되니까 이렇게 A가 3이 되면 안 된다 그지?
A가 3은 됐고, A가 또 안에 있는 제곱은 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4, 5, 6, 7. 요거 다 더하시오. 됐잖아. 57, 56. 시험 잘한다. 자, 또 똑같은 58번 보자. 또 똑같은 58번. 이게 정의이거라. 이거는, 이게 정의되기 위한 정수 x 개수. 모든 x에 대한 정의만이 아니지. 어떤 x일 때는 여기 정의가 되고, 어떤 x일 때는 정의가 안 되고, 정의되는 그런 x를 찾아내라. 그 말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이 0보다 커야 되겠지. 그 다음, x-2의 절대 값이 0보다 커야 되죠. x-2의 절대 값이 1이 되면 항상 둘 다 양수. 둘 다 양수. 자, 위에 거 풀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음수. 자, 2, 4, 8 이렇게 되니까 이 x는 마이너스 2에서 4가 됩니다. 됐죠? x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 값이 0보다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x가 2만 아니면 된다. 이것도 요거 잘 풀어야 돼. 이 어두산 이런 걸 잘 못 풀죠. 절대값 막 뽑게 됐고. 절대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근데 0보다 크다 있지. 또 같을 때만 빼버리면 나머지는 다 양수니까. 0이 될 때는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2가 아니면 되는 거야. 요거를 요렇게 풀이하는 걸 잘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x-2의 절대값이 1이 아니라는 말은 x-2가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란 말이야. 이게 절대값을 하면 1이 아니다. 그 말은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마이너스 1도 아니고 1도 아니다. 그러면 절대값 취해도 1이 아니다. 이거 보니까 x는 3이 아니고 또 x는 1도 아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식입니다. 요거를 다 만족하는 거죠. 그럼 정수에서 찾으니까 마이너스 2와 4 사이니까 마이너스 1, 0, 1, 2, 3. 그 중에 2도 안 된다. 3과 1도 안 된다. 3과 1도 안 된다. 만족되는 값은 마이너스 1과 0. 이렇게 되겠다. 자, 로그승기 다시 봐. 진수가 1이라는 것은 0이라는 뜻이지. 밑과 진수가 같으면 그 로그는 1이다. 그 다음 로그끼리는 더하고 빼는 것만 된다 했지. 자, 더할 때는 진수끼리를 곱해주면 돼. 뺄 때는 진수끼리 이렇게 나눠줘. 그 다음, n제곱 하는 요 n은 곱으로 간다 했죠. 곱으로. 요거를 계산해 보세요. 먼저 봐. 전체를 보고 뭘 빨리 판단해야 되느냐 하면, 밑이 5다 하는 거 빨리 확인해야 돼. 밑이 다 5로 돼 있지. 그 다음에 로그를 더하고 뺄 때는 모양이 꼭 요렇게 생겨야 돼.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했죠. 2분의 1은 여기 2분의 1이 돼. 2분 다른 말은 루트하고 같은 말이지. 2분의 1성 하는 거는 루트. 그럼 이제 밑이 5인 상태에서 진수 1이를, 진수, 요 진수 1이를 더할 때는 곱하면 되고, 뺄 때는 나눠줍니다. 그럼 2의 5분의 1성, 요거, 곱하기 10의 2분의 1성. 나누기, 이건 2의 3승이니까, 루트 2의 3승은 2분의 3제곱. 2의 2분의 3승. 이랬죠. 이제는 봐. 요거 이제 계산한다. 요거는 밑이 2고, 요것도 밑이 2면 좋겠다, 그제? 밑이 2면 좋겠는데, 밑이 10이잖아, 10. 10의 2분의 1성, 그렇죠. 근데 앞에는 여기 밑에 2면 좋겠다, 그제? 요거 빨리 보여야 돼. 10이라는 거는 요런 수야. 요런 수기 때문에 우리가 A, B 전체 n제곱을 할 때는 A도 n제곱, B도 요렇게 하자. 그런 뜻으로 2도 2분의 1제곱, 5도 2분의 1, 요렇게 쓸 거야, 그제? 10의 2분의 1성 고칠게. 요걸 바로 고치면 2의 2분의 1제곱, 5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고칩니다. 됐죠? 이제, 예.
우리가 말이고, 앞에 요거 빠졌네. 요거 또 있네. 여기 요부터 있지. 요게, 요렇게 꼽으러 가니까 요건 2라는 말이네, 이제. 이르제. 5제곱근, 요거에 5제곱하면 요게 5분의 1제곱이다. 요게 2의 5분 이상의 요 말이죠, 말.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니까 요게 2의 2분의 3제곱, 1제곱입니다. 지수끼리다. 2의 2분의 3제곱, 2의 2분의 3제곱. 약분. 자, 그럼 남아있는 게, 로그 5의 5의 2분의 1제곱, 요거만 남는 거예요. 밑과 진수가 같은 건 1이니까 2분의 1.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는 거 연습하는 거죠. 그렇죠? 밑이 다 2네, 2. 2. 요거는 4지. 자, 요거 빨리, 요거 처리하는 거 잘 봐라. 4. 옆에는 2니까 일단 4를 받아. 하여튼 2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4는 2의 제곱인 거는 지금요. 요 식을 요렇게 볼 줄 알아요. 2의 제곱, 2 하는 건 2의 1제곱이. 2 하는 건 2의 1제곱이. 요 고치면 얼만데? 그냥 2분 1이지. 앞으로 요거 안 써도 봐. 자기가 암산해서 요렇게 생각하면 바로 2분 1 이렇게 나중에는 연습하면 충분히 되겠죠. 요건 이제. 요건 그냥 2분 1이야. 계산할 필요 없이 요것만 해서 애기 2분 1만 해주면 되겠지. 요거 두 개 계산하자. 또 2분의 1 하는 거는, 자, 잘 봐라. 2분의 1 하는 거 지금까지는 봐. 계속 이거를 요렇게 올렸지. 이래나. 계속 올렸어. 그 지금도 올리면 돼. 올리면 되는데 봐. 요게 2분의 1선이다. 루트가, 그, 요 파란 부분을 고치면, 로그 2의 3의 2분의 1제곱. 왜 이렇게? 뒤에도 요게 있으니까. 뒤에도 여기도 2분의 1이고, 여기도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뒤에 게 로그 2의 3분의 8에서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모양으로 고친다. 올리지 말고 지금은 오히려 내려버리면 둘 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묶어내버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딱 계산할 수 있는 식으로 고쳐. 진수끼리 곱하면 돼. 자, 곱하면 로그 2의 8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앞에 2분의 이렇게 되죠. 자, 요거 계산하면 3이라는 건 보이나? 8이 2의 3제곱이니까. 맞지? 8이 2의 3제곱. 집중 다 해가 보고 있어. 8이 2의 3제곱이니까 그러면 3이란. 아, 요거 계산은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앞부분 요게 2분의 3이에요. 앞부분이 2분의 3이에요. 뒤에 거는 2분의 1이야. 했더니 2분의 2가 돼서 1이야. 2번은 보니까 하여튼 보기에는 엄청 복잡해 보인다, 그지? 자, 일단 확인하자. 뭐부터 확인하자고. 밑이 3인 것부터 다, 밑이 다 3이 돼 있지. 밑이 다 3이 돼 있네. 요거를 볼 때, 자, 여기 봐. 로그 3의 9다, 이거 얼만데? 그냥 2야, 2. 윗과 진수가 똑같은 수의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는 수는 항상 이게 간단히 표현이 돼. 로그 기호를 안 써도 되는데. 그 생각하면서, 첫 번째 동그라미 한번 봐. 요거를 빨리 요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로그 3의 5제곱급, 요렇게. 요게 5의 5분의 1제곱이야. 자, 로그끼리 나눈다는 것은 뺀다는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되나? 자, 그럼 한번 더 써줄게. 아직 처음이니까. 요걸 봐. 밑이 3인 상태로 이거 나누기 이거잖아, 이제. 그럼 자, 로그 3의 5제곱근 5분의 1. 5제곱근 5. 빼기 로그 3의 27. 요건 이제 이해됐지. 요게 5의 몇 제곱이야? 요게. 요게 5의 5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듯이 보이지만, 정리하고 나니까 요것도 정리하면 얼만데? 3이잖아. 왜? 요게 3의 3제곱이니까. 어때? 정리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겠지? 정리하고 나니까 바로 별거 없잖아.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요거 3에 5에 여기 5분의 1 그 다음 뒤에 거는 1기 3 이렇게 바꾸고 처리하는 자, 뒷부분은 마이너스 5분의 1에 로그 3에 9분의 5 또 마이너스 1 5분의 1에 로그 3에 9 여기까지 여기까지 있다. 이제 거의 이제 5분의 1이 다 같이 붙어있지. 5분의 1을 묶어내버릴게. 로그 3에 5 여기 빼기 요건 마지막에 썼더라. 빼기 로그 3에 9분의 5 또 빼기 로그 3에 9 그리고 빼기 3 요걸 제일 마지막에 쓴거 이렇게 자 5분의 1 바로 다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묶어내버리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모양으로 딱 붙여집니다. 5분의 1은 그대로 있는 상태로 요 부분이 처리되면서 자 로그 밑이 3인 상태로 빼기 또 빼기네 이제 빼기 빼기 그럼 5 나누기 9분의 5 곱하기 5분의 9 같은 말이지 자, 빼기니까 나누기 9 곱하기 9분의 1 이해됐지? 요거 약분 되니까 로그 3에 1이 됐거든 이 초록색이 뭐가 되겠어요? 0이란 말이야 로그 3에 1이니까 이제 0은 5분이라고 곱하면 0 돼버리겠지 남는 거는 요것만 남아. 자, 자기 혼자 삼기 잘 될까, 안 될까? 해보면 알겠지만 잘 안 돼. 지금 보면 그냥 좀 따라오니까, 쌤이 그냥 맞게 풀이하고 있으니까. 아, 저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해보면, 막 이 억수로 어지럽게 되다가 막 답이 이상하게 됐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영상 있으니까 영상 다시 보고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하더라 합니다. 우리가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연습을.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다뤄봐야 돼. 계산을 어떻게 하더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처음에 이 계산이 자꾸 어려워. 계산이 어려워지면 돼, 안 돼. 계산 어렵고 못하지. 계산 자체를 어렵게 생각해버린다. 수학은 계산은 무슨 과정이잖아, 과정이지. 계산하는 결과를 얻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이런 계산들은 우리가 무슨 문제를 푸는 그 과정이잖아. 그 과정이 안 돼버리는 거다. 결국 계산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연습해야 돼, 연습. 다른 거 방법 없어. 무조건 연습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기도, 여기를 잘 봐, 먼저. 전체를 잘 보고, 빨리 내가 무슨 생각을 딱 가져야 돼. 밑을 뭘로 다 우리 눈에 쏙 들어와야 돼. 밑이 2라는 걸로 쏙 눈에 들어와야 돼. 그게 들어오는 사람은 이쁘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안 들어와 버리면 봐라. 밑에 하나는 2분의 1이고, 2고, 4고. 2나 2분의 1이나, 2나 2분의 1이나, 4나 다 2하고 관련된다는 거 알겠지? 이래지? 자, 그래서 요거를 고칠게. 로그 2에 5제곱. 이 바로 5로 다 보여야지. 됐지? 자, 요 부분은, 자, 요거 두 번째 거 가만히 두고, 세 번째 거 먼저 처리할게. 밑을. 자, 요거 따로 뺄게. 요 앞에 거는 이제 5 처리됐고. 요거. 자, 고치는 잘 봐라. 요게 2에. 요렇게 생기지. 요거는 앞에 꼽으러 갈 때 분모로 가, 분자로 가. 밑에 있으니까 분모로 가는 거예요. 요게 분모로 가는데, 요렇게 써도 이해되나? 요런 게 나오면, 요런 뜻이기 때문에, 요 놈이 2에 마이너스 1성, 마이너스 로그 2x. 이해되지? 그래서 요식을 고치면, 마이너스 로그 2에 4분의 3이다. 요렇게 고쳐지는 게, 그 다음에 요거는 봐. 요게 뭔데, 요게? 2의 제곱이잖아. 2의 제곱이니까, 이 제곱은 분모에 있는 거지, 분모.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는 분모, 위에 있는 거는 분자. 분모니까, 요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4였지만 이제는 로그 2에 36 이렇게. 요거는 2의 제곱, 위에 거는 6의 제곱, 2의 제곱, 6의 제곱에 로그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럼 요게 2분의 2가 앞에 꼽으러 가요. 2분의 2는 1이지 1. 이거 같은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이렇게 고쳐야 돼요. 이제 요거는 위치 똑같이 2인 상태로 요거 먼저 읽을게요. 이거 빼기 이거잖아 이제. 6에다가 빼기니까 나누기 4분의 4 곱하기 3분의 4 이렇게 봐요. 그리고 약분하면 2니까 그리고 로그 2에 8이 됩니다. 이건 얼마? 3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이게 3이 되는 거예요. 뒤에 파란 부분 앞에는 5가 돼요. 그럼 5 더하기 3이니까 이거는 결국 밑이 2인 상태에 이게 8이 된다. 그래서 답은 3이 다. 정신없다 그래? 거의 정신없지. 하여튼 뭐 그런거 걱정을 걷는데 지금 어떻게 나오지 어떻게 하지 지금 걱정이 태산이야. 그래? 그렇습니다. 160번 계산하는거 나중에 영상 보고 풀이를 이상하게 하지 말고 금방쌤이 했던거 이거 자꾸 해서 따라서 냅둬 해봐. 따라서 그러면 뭐 비슷한 형태대로 하거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봐. 이거를 보자마자, 아, 밑이 5네. 맞지? 밑이 5가 되겠네. 그럼 다시 할게. 로그 5에 x 더하기. 로그 5에 y, 이게 바로 돼야 돼. 로그 5에 y. 앞에 2가 곱해져 있잖아. 이거는 거듭 제곱으로 가니까, 루트 y가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서 로그 5에 y가 마이너스 로그 5에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z의 제곱 올리는 거야. 그래야 이게 계산이지. 해서 정리하면 밑이 5인 상태로 x랑 y는 곱해주고 z 제곱은 빼기니까 나눠줘. 더하면 곱하고 빼면 나눠줘. 자, 그러니까 이게 2가 되더라 이렇게. 이 말은 z 제곱분의 xy는 5의 제곱, 25가 되죠. z제곱분의 xy는 5의 제곱. 로그를 짓으로 고친 거야. 로그를 짓으로 문제로 바꿔줘. 이때, 이거를 구하라 했는데, 그게 이거잖아. 그냥 그게 답이네. 또 어떤 게 있냐면, 162번. 또 어떤 모양이 있냐면, 자, 로그 길이를 지금 계속 더하고 있지. 로그 길이를 계속 더하는데 위치 다 같게 돼 있네. 그럼 이제 위치 2인 상태로 진수끼리 계속 곱하면 된다, 그제? 이거 다 곱한 거 어떻게 계산하라고? 당연히 못하지. 자, 이런 거 곱한 거는 2분의 1이네, 제일 처음에 거. 더하기니까 곱하기. 3분의 2네. 더하기니까 곱하기. 4분의 3이네. 이렇게 해서 계속 곱하다가 32분의 31이네. 그래? 32분의 31이네. 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위치 2인 상태로 진수 부분이 32분의 1이네. 32가 2의 5승이잖아. 분의 1이네. 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5승이 되겠지.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잖아. 맞나, 이거? 어렵다, 그제? 쉽다가 안 했다. 처음에는 어려워, 처음에는. 이 아이, 로그가, 우리 반. 로그 지금 봐봐. 이때까지 공부를 벌써 몇 년을 했네. 근데 로그는 이제 원래 지금 처음 보는 거다. 처음 보는 연산을 처음부터 즉시 이렇게 연산은 없어. 자꾸 연습을 해가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더라. 연습밖에 없다 했다. 계속 문제 줄 테니까 반복해서 자꾸 풀어보라.
163번은 문제를 딱 보면서 무슨 느낌이 딱 와야 되느냐 하면 제일 먼저 와야 되는 느낌 밑이 다르네 그런 게 빨리 들어와요. 요거는 바로 밑이 다르면 서로 간에 아무 연관성 없는 거를 계산합니다. 밑이 다르면 안 돼. 그 밑이 다르면 어떻게 해? 밑을 같게 만들어줘야 돼. 밑을 같게. 밑이 다를 때는 밑을 같게 만들어줘야 돼. 그 밑을 같게 만들어주는데, 자, 앞으로 이제 약속 안 할게. 앞으로, 로그 10에 x, 요런 게 있어. 밑이 얼마야? 10이다, 그지? 요런 로그를 앞으로 무슨 로그라고 부를 거냐면, 상용 로그다, 이렇게 볼 거야. 앞으로 이런 로그를 상용 로그다, 이렇게 볼 거야. 그냥 로그인데 특별히 밑이 10일 때로 우리가 상용 로그다. 로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로그다. 로그 중에서. 그럼 밑이 아까 전에 그 무슨 말과 같은 말, 십진법과 같은 것이랬다, 그제? 밑이 10이면 우리 십진법. 우리가 지금 쓰는 게 십진법이다. 컴퓨터는 몇 진법이야? 컴퓨터는 2진법이지, 그제? 16비트, 32비트 뭐 할 때 대략 2의 거듭 제곱수로 나와요. 뭐 메모리 용량도 뭐 512메가, 64메가, 32메가 우리 기가 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그 컴퓨터 치크 정도 다 2의 거듭 제곱수들이지. 그 컴퓨터는 2진법을 써요. 우리 사람들은 뭐 써? 10진법 써요. 10의 제곱, 10의 4제곱, 10의 제곱 이런 10진법 써요. 372 이런 게 다 10진법이야. 그래서 밑이 10인 것을 우리가 가장 많이 쓰게 돼 있어요. 사용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로그를 특별히 상용 로그다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수학은 특징이 있어. 제일 많이 쓰는 건 무조건 생략이에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쓸 때 어떻게 쓰느냐 하면 그냥 이렇게 써요. 당연히 편하겠지. 밑이 10이가 안 적었다니까 이제. 우리가 5제곱건칠 이렇게 쓰죠. 근데 제곱건칠은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거 안 쓰니까 편하잖아요. 알겠지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건 수학이 사이트 최고로 쓰기 편한 상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그도 마찬가지로 밑이 10일 때는 앞으로 밑을 안 붙일 거야. 아, 밑이 우리가 지가 아니고 10이기 때문에 생략돼. 알겠지? 그럼 앞으로 로그도 밑이 뭐인 걸 제일 많이 쓸 거라고 10인 거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밑변환 공식 밑변환 공식을 써서 이제 밑을 바꿀 거야. 바꾸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무조건 상용 로그 생각. 밑이 10인 거예요. 로그 3에 로그 5다. 바로 쓰고 알아보겠지. 로그 10에 3 분어 로그 10에 5다를 앞으로 이렇게 써. 밑을 바꿨다. 밑을 다 뭘로 바꿨다고? 상용 로그로 바꿨다. 곱하기. 또 똑같은 방법으로 로그 5에 로그 7이다. 또 곱하기. 로그 7에 로그 9더라. 9 쓰면 돼, 안 돼? 안 돼. 9는 3의 제곱, 이렇게 보는 거야. 9로 보는 게 아니고, 9는 3의 제곱, 이렇게 보는 거야. 로그 곱하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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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은 게 전부지네. 남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거야. 이랬죠. 이걸 보고 빨리 생각을 해줘야 돼. 이걸 보고. 자, 로그는 제일 기본적인 게 밑을 항상 같은 상태에서 보라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밑이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고 하나는 24. 밑이 다 다르잖아. 밑이 다르면 안 돼. 밑이 다르면 저것끼리 이거 쓸 수가 없어. 우리가 10진법의 수 17하고 5진법의 수 뭐 1, 4, 5진법의 수 이거 두 개 바로 더할 수 있다 없다. 바로 계산 못 하잖아. 이걸 10진법으로 고쳐야 되잖아. 위치가 다 다르잖아. 밑을 갖게 해야 돼. 밑을 갖게 할 때는 샘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뭘로 하냐면 상용 로그를 할 거야. 상용 로그. 근데 지금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 12가 막 다 똑같잖아. 이래지. 그래서 요거를 고치면 로그 2에 12 이렇게 고쳐. 밑과 진수를 다시 로그 12에 2 이렇게 갖고.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 더하기 로그 12에 3 더하기 로그 12에 24 이렇게 이제 봐 밑이 다 같잖아. 자, 밑이 이렇게 같을 때는
곱해주면 되지. 2 곱하기 3 곱하기 24가 되죠. 2 곱하기 3 곱하기 24. 자, 그 다음에 우리 수를 볼 때 수는 항상 거듭 제곱으로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리를 할 수 있죠. 요게 이제 요게 보이면 좋아. 밑이 12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 곱하기 24를 2 곱하기 3 6이지. 곱하기 2를 하면 12지. 그럼 24를 2 곱하기 12로 가게 되겠지. 2 곱하기 3 곱하기 24다. 이렇게 하면 12 곱하기 12야. 이게 밑이 12인 상태에서 위에 게 12의 제곱이네.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죠. 좋네. 해보면 아실까 했잖아. 그래서 오늘은 요거 책에 있는 우리 오늘 했던 거 있지. 했던 요거를 연습을 책에 있는 거를 가지고 먼저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다 하고 다시 문제 다시 만들어 줄 테니까. 저번에 그 해서 이 진도 안 맞아서 못 풀었던 문제 그거 지금 신경 쓰지 말고 나눠버리고 새로 만들어진 요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연습 위주로 그렇게 해라. 책부터 문제 책에 있는 것까지 먼저 하고 잘 안 되는 거는 영상 제가 다시 보면 되니까. 오늘은 요거 연습하는 거 요거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어렵다 했다. 처음에는 어려워. 처음에는 나중에 알고 나면 별 어려움이 없는데. 그 다음 165. 다음 값을 구하라 했다. 로그 앞으로 이거 이렇게 되게 바로 된다. 쌤이 이거 이렇게 된다. 로그 2의 제곱 밑이 10이니까 로그 10의 이렇게 안 읽어도 로그 2의 제곱 이렇게 바로 읽어도 알아봐야 돼. 요거는 밑이 10. 로그 2의 제곱 더하기 요거는 1 더하기 로그 2. 1 더하기 로그 2. 밑에 지금 다 안 보인다. 그리고 밑에 요거는 밑이 5가 돼 있잖아. 밑이 5가 돼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지. 밑이 항상 같은 거라 했지. 밑을 10으로 고치면 되지. 요거는 밑이 10인 로그로 고칠게. 그럼 로그 5분은 로그 2. 요게 로그 5의 2. 더하기 1. 자, 위에 거를 고치면 요렇게 고칠 수 있다. 그죠? 자, 요 부분 정리할게. 분모 분자에 뭘 곱하면 돼? 로그 5를 곱하면 돼. 분모 분자에 로그 자 곱해. 요거는 가만히 있고 요거 정리부터 할게. 로그 5를 곱했다. 1 더하기 로그 2가 있었는데. 자, 지금 밑이 10이기 때문에 다 생략된 상태야. 자, 로그를 고치면 요거는 로그 2만 되고 더하기 요 1이니까 곱해지면서 로그 5가 돼. 이랬나. 그리고 앞에 얼마가 있었냐면 로그 2의 제곱이 있었다. 이제 앞에 로그 2의 제곱이 있었다. 여기까지 봐야 된다. 다시 보자. 보니까 전체적으로 밑이 10인 상태의 로그를 쓰고 있는데 요거는 밑이 10, 요거는 밑이 10, 요거는 밑이 5가 돼 있잖아. 그래서 당연히 밑이 5가 돼. 요 부분을 요렇게 고쳐준다. 이렇게. 밑에 다른 건 다 10을 쓰고 있는데 지금 저 5를 쓰고 있어. 요 분수꼴을 정리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로그 5를 곱하는 거야 지금. 요거는 로그 2 더하기 로그 거기 요거 분자를 여기다가 로그 5를 그냥 곱해놔. 근데 요 밑에 있는 요게 얼마야? 로그 10이잖아. 진수끼리 곱하면 된다 했으니까. 로그 10이 얼만데? 밑과 진수 같으니까 1이란 말이야. 이게 되나? 1이니까 그냥 없애버리자 이거는. 그럼 결국 남는 게 어디야? 요거 제곱 더하기 요것이 남는 거죠. 요거 제곱 더하기 요게. 요거 두 개 더 하면 끝이다. 그 다음에 요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기가 아마 어려울게. 자, 한번 더 적을게. 로그 2의 제곱 더하기 요거는 전개식이나 뿌릴게. 로그 5 더하기 그다음 전개식이면
로그 2 곱하기 로그 곱하기니까 요거는 요거 먼저 쓴다. 로그 먼저 쓰고 요거를 로그 2를 묶어봐. 똑같이 그리지. 앞에는 로그 2지. 뒤에는 로그 5가 남아있네. 요게 요거 두 개 정리한 거야. 로그 2를 묶어놓고. 이게 얼만데 또? 1이네, 1. 이 로그 10이잖아, 로그 10. 그럼 결국 남는 건 뭐야? 로그 5 더하기 로그 2만 남지. 로그 5 더하기 로그 2가 또 얼만데? 로그 10이잖아. 또 1이 되거든요. 그 전체 값은 1이 돼. 나중에 선택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거예요. 안 되면 나는 영상 보고 해가 다른 사람이 따로 공부해라. 자, 그 다음. 2번. 2번은 일단 밑이 다 전체적으로 로그 2가 되어 있다는 거 알겠지? 밑이 다 2가 되어 있는. 2번은 밑이 2인 상태로, 밑이 2인 상태로 진수, 진수, 진수끼리를 곱하면 됩니다. 진수 곱한다. 로그 3에 5 곱하기 로그 5에 7 곱하기 로그 7에 9. 초록색은 아까 해봤네. 앞에서 위치가 3하고 5하고 지금 다 다르잖아. 그 위치를 바꿔서 통일시켜야 되겠지. 그 초록색만 정리하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위치를 그냥 상록을 하면 된다 했지. 첫 번째 거 고치면 로그 3 로그 5 위치 10인 로그로 고치고 있는 거야. 곱하기 로그 5 로그 7 곱하기 로그 7 로그 9 이렇게 9는 3의 제곱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그 3 로그 7 로그 5가 약분되면 로그 2가 되는 거고 요 정도를 나중에 이제 조금 익숙하게 되면 요거 딱 보자마자 바로 2네 이렇게 보이죠. 지금은 아직 잘 안되겠지만 알겠지? 이렇게 조금 연습하다 보면 요런 정도는 보고 다 갖고 해서 이렇게 고쳐줄 거예요. 그럼 이게 결국은 전체적으로 로그 2에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계산하면 1. 2번은 좀 쉽다 그지? 1번 조금 어려웠지만 2번은 조금 쉽네. 이제 3번 3번은 자 문제 적을게. 3에 45 앞에 일단 밑에 3을 쓰고 있네. 요게 보여야 돼. 요게 이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보여. 밑에랑 혹시 반대로 밑이 같은 분수지 분수. 그럼 요게 요거 3에 35 요거 밑에랑 이거 요게 보여. 요거 3에 22 반대로 가는 것도 잘하라니까 이제 윗배랑 반대로 쓰는 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밑이 3으로 다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수끼리 45 나누기 35 곱하기 21 뺄 때는 나누고 더할 때는 곱하고 이제 요거 5, 7, 35, 5, 9, 45 3, 1은 3 7, 3, 21 그랬더니 밑이 3인 상태로 3의 3제곱, 이렇게. 3의 3제곱. 그리고 답은 3이 된다. 56. 1이 아닌 세 양수 ABC에 대해서, 로그 CA는 2, 로그 B의 C는 3, 1대 이거를 구하세요. 이거를 구하세요. 요것도 요런 유형을 잘 정리를 해 있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그냥 쉽게 풀어요. 근데 이게 전혀 이런 감이 안 잡히는 사람은 이제 풀렸거든. 일단 뭐부터 해야 될지 막 감이 안 와. 문자가 A도 들어있고 B도 들어있고 막 복잡하죠.
이게 조건이지, 조건. 이게 조건이잖아. 이게 구하는, 이게 목표예요, 우리가. 근데 조건에 준 로그 두 개가 위치를 다르게 주나봐. 위치를 다르게 주면 그 조건도 아무도 아니에요. 위치 무조건 같은 성태래요, 같은 형태. 근데 이 조건에 해당하는 식을 잘 봐. 잘 보면 무슨 수가 보일 거예요? 보인다, 보인다. 무슨 수가 보여? 쌤이 보라는 수가 뭘까? C가 보여요, C가. 그래서 이 조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조건을 빨리 고쳐야 돼. 로그 C의 A는 2가 되는데, 로그 C의 B 분은 1은 이게 3이다, 이 말이야. 이게 밑이 다 C가 고쳐진다. 그 조건은 뭐가 주어져 있냐면, 로그 C의 A는 2가 되고, 로그 C의 B는 3분의 1이다. 요렇게 놓고. 여기지? 똑같은 말을 이렇게 고쳐라. 이 조건이 이렇게 변형이 딱 돼서 밑이 3인 로그로 딱 고쳐져.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 우리는 밑이 3인 로그에서 진수가 A 때와 B 때 값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70은 아직 곱하면 되니까 로그 루트 AB의 C 요거를 밑이 C로 고쳐야 되지. 마침 여기 C가 있지, 이렇게. 이거 마찬가지. 요거 C에 루트 AB는 이렇게 쓸 수 있지. 루트 AB는 루트 하는 게 2분의 1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지. 한 번 더 정리하면 로그 C의 AB 이 말이지 이게. 주목은 2 곱해버리면 되니까. 그럼 이제 요게 뭔데? 로그 C의 A 더하기 로그 C의 B 분은 2. 근데 요거는 여기 값이 있다. 2하고 여기 2 더하기 3분의 1 분은 2. 그래서 이제 분모분대에 3을 곱해버리면 6 더하기 1분은 6 해서 답은 7분은 여기 거기다 70을 곱하면 10이 되니까 답은 60이 됩니다.